아, 시동을 걸었네요, 신피디님. 본 차량은 디젤 차량, 그죠? 네. 소리가 딱 보니까 디젤. 요즘에 디젤 만나기 힘든데. 와우, 덥다. 자, 하늘이시여, 비 좀 주십시오, 비 좀. 너무나 감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요즘에 고유가 시대 맞죠? 기름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디젤 경유값이 가솔린값으로 추월하고 2,000원 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매일매일 출고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정말이지 가볍게 심플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을 영상에 담고자 합니다. 자, 본 차량은 ABP 컬러 그리고 하이루프 디자인은 정말 날렵하죠. 제가 달리는 주행 영상도 첨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멋있습니다. 특히 앞쪽 그리고 후석의 보조 제동등이 기아 순정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솔라가도 반사 필름 사이드 스텝 외장 쪽에 그리고 앞에는 전면 바디킷 후면 바디킷 그리고 듀얼 머플러까지 전부 다 한 차죠. 맞죠? 네. 나름 외관 쪽에 멋도 냈네요. 그리고 이거 하얀색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벗겨내야 되고 사실은 저 실내 작업 모두 마무리했고 오늘 저녁에 유리막 코팅 깔끔하게 해서 내일 인도를 해야 되는 차량입니다. 자, 본 차량 왜 가벼운지 한번 열어봐야죠, 신피디님. 자, 1열 쪽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 실내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시트, 순정 시트, 목쿠션만 장착된 상태. 그리고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당연 한국어 그렇게 바짝 안다도 돼. 내가 어차피 사진 처음 볼 거니까. 매일 처음 보는 거 보면서 왜 그러십니까, 신피디님? 제가 따로 처음 볼 겁니다. 보조 모니터는 더 깔끔하지. 자, 어쨌든 우리 카메라 정말 잘 비춥니다, 신피디님. 자,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봤고요. 운전석 제 키가 173. 그리고 목쿠션 너무 편하고요. 상당히 넓 운전석. 그리고 요즘에 카니발이 뭐 봉고차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카니발 승용차 맞죠? 네. 네, 이렇게 시야도 너무 좋고 이렇게 큰 넓은 공간 정말 시원합니다. 물론 벤츠나 승용차 좋죠. 성능도 좋고 한데 저는 좀 답답한만 그죠?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뭐 레이스 뿅뿅뿅 갈 때는 벤츠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지만 카니발은 패밀리카 차분하게 그죠? 네.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딱 누르고 발 띄고 차분하게 갈 때 장거리 가도 정말 편안합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했어요. 바닥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나 이거 기억 못해. 하여튼 그 첨부된 사진에 보면 취향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라인 매트. 자, 1열 쪽은 늘 자주 설명을 했고 중요한 건 바로 또 2열이죠. 2열 특별히 없습니다. 별거. 2열까지는. 2열은 자, 이렇게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 요트 바닥은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그레이 컬러 있는데 그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실내가 새들 브라운에 로우 브라운 컬러. 사실 저는 이게 권장하는 편입니다. 자, 본 차는 사실은 제 1년 후배 깊이라 듣고 있니? 차인데 뭐 느닷없이 차 달라고 하고 뭐 예의도 없이 그냥 빨리 달라고 해서 일단 최대한 빨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발 벗고 올라가야지 또 후배 차라고 또 그러는 건 아니지만 사이즈도 밟고 신발 벗고 올라가서 또 이렇게 승차를 해봅니다. 왜냐? 아직까지 카니발에 한 번도 승차를 안 해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넓어요. 이렇게 상당히 넓고 그 다음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커튼, 하단은 블랙, 원단은 브라운 컬러. 예, 이렇게 내리면 완벽한 어떤 개방 효과. 그리고 올리면 완벽차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주름식 커튼과 늘 비교해달라고 했죠. 정말 편하다. 자, 그리고 2열에 이렇게 독립 시트, 그리고 3열에도 독립 시트가 있는데, 이렇게 요트 바닥 딱 신발 벗고 가서 앉으면은, 자, 독립 시트.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성인. 제 키가 173인데, 이 정도로. 물론 앞에서 좀 양보해주면은 더 넓은 공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독립 시트의 장점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뉘울 수도 있고, 등판 각도 조절할 수 있고, 우와! 여기까지 뉘어지는데, 자, 설마 이렇게 운행하는 것은 옳지 않죠? 안전벨트 하시고. 안전벨트가 떠있기 때문에. 어쨌든, 성인이 승차해도, 즉, 둘, 여섯 명이 승차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즉, GV80이나 펠리세이드 3열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고, 아, 스타리아보다는 조금 좁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어쨌든 승차 인원 6명 충족하고 다닐 수 있는 카니발 독립 시트 한 번쯤 더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상부 쪽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상부 쪽에 시동을 걸었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심피디님. 지금 바로 걸게요. 아, 시동을 걸었네요, 심피디님. 본 차량은 디젤 차량, 그죠? 네. 소리가 딱 보니까 디젤. 요즘에 디젤 만나기 힘든데, 대부분 아쿠온, 글로벤, 하이림, 가솔린 많이 나가는데,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은 그 주제에 부합되는 설명은 없습니다. 어쨌든, 아쿠온, 글로벤, 하이림은 자랑 한번 해야죠. 딱. 장비를 차고 왔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많은 분들이. 근데 여름, 더운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아톤 글로벤 하이리모젠 네 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네 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도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빵빵하게 쏟아지는 것이 특징이고, 이렇게 직풍 혹은 이렇게 닫아주면은 사이드 쪽으로, 저 확산형으로, 이렇게, 그죠? 확산형으로 되기 때문에 직풍이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절하면 됩니다. 물론, 일반 차량에는 이렇게 펠리세드 송풍구가 확산형이 아니고 일반 송풍구로 되어 있죠. 자, 아트원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자랑할 만합니다. 아우, 시원하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 이렇게 샤무드로 되어 있습니다. 샤무드로 일일이 전경만 실장 이렇게 싸고 있고, 그리고 간접 조명, 앰비언트 조명 센터 및 사이드 쪽 밝기 조절, 색상의 변화를 줄 수가 있고, 자, 아트원의 전체적인 디자인, 7개의 금형 제품으로 쫙쫙쫙쫙 되어 있어서 잡소리 안 나고, 디자인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해도 전혀 모질하지 않다고 자주 자랑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하이루프를 사는 이유 중에 또 하나 뭐 있죠, 심피디님? 모니터예요. 그렇죠. 바로 하이루프의 어떤 개방감, 그죠? 예, 네, 뭐 옷 갈아입을 때 이렇게 서서 갈아입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요즘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세상 볼거리 컨텐츠가 상당히 많죠.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없으면 꽝이죠. 아톤에서는 1열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그리고 후석에는 이렇게 큰 29인치 대형 모니터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연결 끊기지 않고 유튜브, 넷플릭스 실시간 방송도 볼 수가 있죠, 신비님. 네. 무시동 상태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자랑이자 특징입니다. 자, 이런 설명은 수도 없이 많이 했죠.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 나온 줄 알았는데, 오, 글로벤 뭐 하이리무진 이렇게 보다 보니 유튜브 들어오셨고, 결국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죠. 자, 이렇게 1열, 2열, 3열까지 독립 시트 구조도, 그리고 선정 쪽에 살펴봤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뒤쪽에 있죠, 심피디님. 네네. 자, 후속으로 가시죠. 어? 시동 껐는데 모니터가 들어오네, 심피디님. 맞죠? 맞잖아요. 한번 비춰봐.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는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죠. 자, 오늘 후석 쪽 마무리해줘. 오늘의 주제는 정말 카니발을 가장 가볍게 탈 수 있는 방법. 아, 요즘에 고유가 시대에 계속 기름값은 올라가고 있는데, 뭔가 연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심피디님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자. 그 답은 바로 3D 트렁크 매트를 딱 빼내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쓰지 않는, 예, 쓰지 않는 싱킹 시트를 탈거하고, 이렇게 글로벤 수납함, 정말 가볍죠? 수납함을 딱 싱킹 공간에 넣어두면은 수납도 할 수 있죠. 물론, 싱킹 시트를 6명 이상 탈 경우에는 필요로 합니다만, 대부분 6명 이상 타는 경우가 없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글로벤 수납함을 넣어주면은 정말 이제 한 45kg 정도의 차량 순중량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연비는 좋아지고, 그리고 제동 거리 짧아질 수가 있죠.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싱킹 시트를 다시 넣고 싶으면 6개의 볼트만 체결하면 다시 5인치가 되죠. 즉, 6인승으로 구조 변경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뿐이죠. 분명한 것은 9인승의 혜택도 모두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더불어 상부에는 이렇게 3D 매트 정말 깔끔하죠. 원래는 우리 후배님께서 이런 걸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억지로 품목을 넣습니다. 그리고 강매는 아니고 어차피 돈 받을 거니까. 그리고 상부 쪽에는 이렇게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죠. 그리고 완벽 개방, 완벽 차단 효과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요즘에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가솔린, 디젤 모두 차주분들 어떻게 하면 연비를 줄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이리무진임에도 불구하고 싱킹 시트만 드러내면 연비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더불어 간단한 튜닝, 요트 바닥, 허니콤 블라인드, 사이즈 스텝 그리고 이렇게 3D 매트 정도만 해서 타셔도 아주 훌륭하지 않을까. 왜냐? 두 개의 모니터가 있고 높은 천장고 개방감 있고 그죠? 장거리 갈 때 그리고 서울 갈 때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요즘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약간의 적체가 있습니다. 신동 공장에 그리고 현재 안산동 쪽에 넘어와서 이렇게 리폼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데 순서대로 착착착착 꼼꼼하게 마무리해드리고 있으니 현재 출고된 고객님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로 품에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은 정말 날씨가 덥습니다. 그리고 비 소식이 아직은 없습니다. 제발 이 가뭄 해소시켜줄 비가 쫙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